我喜欢这里，但是我身边没有你的位置。这里是我的归宿。 여자 주인공 양쯔산. 몽키 히어로 3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어요. 한국에서 많이 유명한 편은 아니라 저도 이 영화에서 처음 봤네요. 남자 주인공 조우정. 이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적인걸3와 중국 무협 드라마 삼생삼세 심리도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했더라고요. 웨딩 업체를 운영하는 푸츠는 남극에서 프로포즈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현지 답사차 남극행 비행기에 여과학자인 루이는 남극 기후를 연구하려고 비행기를 탔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악천후로 비행기는 추락한다. 조종사와 가이드가 사망하고 조난당한 푸춘과 다리가 부러진 루이는 서로 상극이라는 사실만으로 등한시했지만 서서히 마음을 열고 의지하며 사랑하게 되었고 다행히 푸춘이 구조대와 함께 루이를 찾았지만 안타깝게 이미 숨을 거뒀다라는 러브스토리이다. 자, 그럼 영화가 시작됩니다. 남극에 간다고 한껏 들뜬 푸춘과 루이 일행. 곧 기상이 악화되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다. 조종사와 일행이 모두 사망하고 둘만 살아남게 됩니다. 추락한 비행기가 가라앉는 일촉즉발의 상황. 푸츠는 루이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으려 하다 다시 돌아와 가까스로 구하게 되죠. 저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힘들게 살아나온 푸춘과 루이는 망망대해, 아니 아무도 없는 남극 대륙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탐사 기지를 찾아 떠납니다. 중국 사람이라서 찾은 기지는 역시 중국 탐험 기지를 찾게 되네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한국 기지를 찾았을까요? 루이는 다리가 부러져 화장실조차도 가기 힘들고 푸춘이 루이를 보살피며 과학자인 루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다른 나라 탐험기지를 찾아내는 거죠. 하지만 식량이 많지 않아 규칙적인 식량 배급을 하며 동서남북 방향으로 푸춘이 직접 기지를 찾아 나섭니다. 走了。
며칠 동안 부추는 여러 방향으로 걷고 또 걷고 철없는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마냥 즐겁기만 한가 봅니다. 사진도 찍고 펭귄과 놀고 눈썰매도 타보고 참 철이 없네요. 걱정도 안 되나 봐요. 눈사태가 일어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제 정신이 좀 들었을까요? 탐사 기지를 찾고 있는 것도 벌써 10일 이상이나 흐르고 루이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추는 루이를 설득하고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탐험에 나섭니다. 뭐가 저기요, 저? 극한 상황에 처하긴 하였지만 남극의 저 오로라는 참 아름답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부추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낚시를 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은 부추는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에 한껏 기분이 부풀어 있네요. 하지만 즐거운 생각도 잠시 빙하 속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루이는 하루 이틀 기다려도 그는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춘! 부추는 빙하 속에 갇혀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루이는 죽고 말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빙하를 파내며 필사적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루이는 부추이 2일 이상 돌아오지 않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늦지 않게 돌아온 푸춘. 다행히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푸춘과 루이는 꼭 살아나가자고 서로 다짐을 하며 위로하고 다시 탐험을 시작합니다. 남극의 빙하에 반사된 햇빛이 눈에 무리가 되어 부추는 실명할 위기에까지 이르고 얼음이 깨져 바다에 빠져 죽을 고비까지 겪게 되죠. 죽을 고비를 겪고 돌아온 부추니 안쓰러웠는지 루이는 마음을 열고 부추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루이의 부서진 다리도 많이 났고 둘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힘든 상황이지만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후추는 루이에게 애틋한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어느 누구라도 저 상황에서는 거절하기 힘들 것 같아요. 루이는 자기는 살아나가기 힘드니 후춘 당신이라도 꼭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슬픈 말을 건넵니다. 푸츠는 루이 말을 뒤로한 채 계속 기지를 찾아 헤매다 드디어 탐사원들을 찾게 되고 대원들과 함께 루이를 구하러 오두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도착하는 순간 눈사태가 일어나며 오두막은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절망에 빠진 푸춘. 그 순간 루이가 했던 말과 함께 갔던 장소가 떠오릅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역시 거기엔 루이가 숨을 거두고 누워있네요. 我愿你活着，我等着你。我回来了。愿你的耳朵继续将风儿倾听，闻着我们共同爱过的大海的芬芳。 근데 이상한 건 숨을 거두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영화상에서는 눈을 살짝 뜨고 있는 건 뭘까요? 루이가 살아 돌아가게 되는 해피엔딩일까요? 아님 루이는 죽고 부춘만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궁금증이 남네요. 이 영화에서 두 주인공 사이에 많은 갈등이 사랑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루이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슬픈 장면 때문이 아닐까라는 느낌과 우리 살아 돌아가요 라고 말하는 간절함이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영화인 러브 스토리나 현재 상영 중인 러브 액과 같이 일반적인 상황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 남극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의 위기를 극복해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키워가는 새로운 느낌의 러브 스토리로 식상하지 않고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예요.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볼 만한 영화라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화 리뷰를 마칠게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